블리자드에서 레더 3시즌에 대해 공표했죠. 새로운 시즌은 다가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 시작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데이트 및 패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죠. 지난 시즌까지는 오전 9시 시작이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늦춰졌으니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시즌에 맞춰 새로운 루너드 8종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BTR 서버도 운영했고 그동안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패치 노트를 쫙 훑어보고 나니 드는 생각은 얘네 패치 맛깔나게 하네 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되었던 저항 관련 뚜껑 시리즈입니다. 방책, 접지, 당금질은 변화가 없고요. 치료는 독 지속 시간이 50%로 하향되는 대신 장착 시 1레벨 정화 오라 적용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1레벨 정화 오라는 독 떠는 저주의 지속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주는데요. 이도를 사용하는 이막 용병에게 통찰과 함께 씌워주면 통찰의 명상과 정화 오라의 시너지 효과로 체력 회복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그 정도가 있겠네요. 화로는 기존의 옵션에 빈결되지 않은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저렴한 룬으로 빈결되지 않은 옵션을 챙기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루너드의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 위에의 옵션들을 추가하였다는데 그 의도가 썩 괜찮았고 또 적절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초반용 루너드로는 많이 힘들다는 점과 결국은 방벽의 사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은 변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죠. 탈퇴의 경우 옵션에서 약간의 변경과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늑대 징표에서 명중률 보너스가 20%에서 30%로 증가했고 봄의 징표에 있었던 강타 확률 25%가 탈퇴의 공통 옵션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강타 옵션은 무엇으로 변신하든 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봄의 징표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변신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각 변신 형태의 특징을 건드리지 않게 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개발자가 의도했던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변신 부류의 최종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와봐야 할 것 같고 또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는 어느 정도 리메이크가 단행되었는데요. 말, 굴, 주울이었던 루너드가 말, 굴, M으로 변경되었고요. 이에 따라 주울룬의 옵션이었던 냉기 피해가 삭제되고 M룬의 옵션인 라흡 7%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홀댐으로 인해 시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이 25%에서 50%로 무려 2배로 상향되었고요. 각 원소 피해가 8에서 15% 추가됩니다. 제가 이전에 루너드 분석 영상에서 어중간한 확률 시스템은 우슬신에게 도리어 방해가 될 뿐이며 확률 시스템을 손보거나 확률 수치 자체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개발자는 아예 쌍클로로 착용 시 100%가 되게끔 화끈하게 배치를 시전했네요. 저는 이제야 우슬신의 무흥기가 도래할 수가 있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클러 자체 데미지가 큰 편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번 패치의 가장 큰 이슈였던 투지입니다. 무기와 방어구 모두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이죠. 자, 먼저 방어구부터 볼까요? 달리기, 걷기 속도가 50%에서 65%로 공속도 20%에서 40%로 증가되었고 피하기 플러스 6과 모든 저항 10이 추가되었습니다. 피하기는 공격하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40%의 확률로 적의 투사체를 회피하는 아마존의 기술 중 하나인데요. 수수께끼의 하위 호환으로서 이동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제작 의도에 맞게 꽤 센스 있는 추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40 공속의 모든 저항 10까지 기존의 맹맹함을 넘어 거의 무맛에 가까웠던 투지가 이렇게 개떡상을 합니다. 이로써 연기, 투지, 배신 등의 상황에 맞는 중간급 갑옷 세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패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투지의 무기 버전입니다. 타격 시 5%의 확률로 시전되었던 폭발적인 속도가 무레벨에서 1레벨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뭐요? 1레벨이면 공속은 21%에 120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데요. 기존의 9레벨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가 없죠? 그 대신 1레벨 광신오라가 추가되었고 1레벨 광신오라는 내 공격력을 50% 공속을 14% 올려줍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 개발자는 무기와 방어구 버전 모두 기능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특히 무기의 경우 기능성 아이템이 아닌
아닌 주력 아이템으로서 사용되길 바랬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썩 괜찮은 패치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블리자드는 앞서 루너드 추가 계획을 발표했을 때 엔드급이 아닌 중간급의 루너드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고, 그 의도로 만들어진 아이템이 오히려 엔드급 무기를 위한 보조장비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의도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과 동시에 개발자 스스로에게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겠죠. 그리고 룬에 비해 시전 스킬이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기에 개인적으로는 스킬 레벨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개발자는 이를 그냥 1레벨로 싹 잘라버렸네요. 시전 스킬의 레벨을 3에서 5 정도로 조절해도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패치 생각보다 말이 많죠. 왜 그럴까요? 유저들은 이 패치로 인해 물리화라마가 다시 관짝에 들어갔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옹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한데요. 허용되는 아이템 유형에는 무기도구 방어부라고 써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후지는 3솥 활이 아닌 3솥 무기에 제작이 가능한 루너드입니다. 활 전용 루너드가 아니라는 거죠. 3솥 칼, 3솥 도끼, 3솥 셉터 등 많은 3솥 무기에 제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3솥 활에만 집중하고 있네요. 물리화라마의 떡상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는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활을 제외한 다른 상황도 불러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 칼질에 대해선 가슴 아픈 상황인 건 알겠지만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간급으로서 의도에 맞게 패치를 단행한 개발자의 패기를 저는 높게 삽니다. 뭐 그래도 1레벨은 너무했고 그냥 남겨뒀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루너드 8종의 패치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패치도 적절했고 그 방향성도 꽤 훌륭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문점도 있고 솔직히 과한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업데이트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공포의 영역 지정 영역이 재설정되었고요. 특정 슈퍼 유니크 몬스터의 보물 유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포의 영역 내 슈퍼 유니크 몬스터의 드랍 테이블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바로잡았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 부분 업데이트입니다. 다른 플레이어 또는 용병으로 적용받는 오라가 같은 스킬로 부여된 지속 효과 보너스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성기사의 오라는 같은 오라끼리 만나면 스킬 레벨이 낮은 쪽으로 버퍼 씌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독립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살자의 덫기술이 드디어 마이너스 효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살자 유저로서 감회가 새롭죠. 원래 덫은 별도의 소환수 취급을 받아서 마이너스 효과를 못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리고 늦게나마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네요. 아마존은 난사가 공격의 명중률 보너스를 적용하지 않던 문제, 뭐였지? 난사가 해치 후에도 여전히 무기의 75%를 주던 문제, 전기의 일격의 명중률 효과가 적용되지 않던 문제 등이 해결되었다네요. 뭔 소리야? 그리고 드디어 원소술사의 냉기 피해가 패치가 됩니다. 기존에 5분의 1만 적용되도록 하였는데요. 개발자는 일관성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파괴참의 등장으로 인해 원소술사의 숙련 시스템에도 패치가 시급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야 진행됩니다. 몬스터의 괴랄 맞은 화염, 냉기 저항의 원인이기도 한 원소술사의 숙련 시스템, 면역 파괴참의 등장으로 좀 더 다채로운 원소술사가 나올 수 있었지만 저는 더 나아가 전반적인 몬스터 저항 시스템의 조정 또는 원소술사의 숙련 시스템 칼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발자는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약해진 냉기 소설을 보며 아쉽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맨땅에서 키워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으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곰두르의 충격파 버그가 수정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이렇게 2.6 패치를 최대한 많이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패치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껏 보았던 패치 중에서는 그 내용이 꽤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저번 루너드 발표는 좀 실망했는데 말이죠. 이번 패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으로 2.6 패치노트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